먹었을. 그것은 데미지, 야, 씨. 뭐야. 이거 아주 인피를 달고 오면 난리 나겠구만. 개새끼, 와, 씨. 피카이는 거겠어. 아, 여기 별로 안 나타나네. 로마티를 쫙 넣어보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지? 김상범님 후원 1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 나 성분 주먹을 보냈어. 어, 세다. 야, 시간. 아, 나 생각해보니까 보주먹이 가져올 걸. 보조목이 왜 안 가져왔대. 면은 왼쪽에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 보면. 오케이. 아, 좋다. 야씨, 데미지 보스 5분 안에 끝난다. 야씨, 생각보다 빨리 끝났잖아. 아, 이것이 송콜이라는 것인가.
음마무시하구만야. 데몬 어벤져. 마이 이셋. 보자고 쓰시는 2250, 2700, 3150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 크게 되나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질문이 일단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아, 준비된 질문 좋습니다.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외 매력을 맞추는 게 효율적인 건지, 네, 아외 매력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건 목표죠. 그거랑 그리고 지금 15%의 에디 두 줄씩 있는 아이템들. 네네. 그래서 전부위를 17성에 15% 에디 두 줄이랑 돈을 좀더 보태서 21% 에디 두 줄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두 번째. 21%냐, 15%냐. 효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모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냐, 이런 걸 묻는 질문. 효율적인 문제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원치님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셨을 것 같나요? 그거야 뭐 자신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내가 대변저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으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의 자금, 아무래도 아이템의 가격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이게 맞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목표가 노말 루시드 및 파티경이나 카벨 다컷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멀 로시드야 뭐 실질적으로 유닛 돌들에도 다갈수 있는 곳인데요. 보통 유닛 17성 돌들에다가 무기류 레전 정도 하면은 이제 다 들어가니까 요새. 그리고 스펙이 좀더 올라가면서 좀더 낮아졌죠?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 장신구 바꿔도 아르카나에서 원킬 사냥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아웨을 한 66%까지만 맞추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아예가 아예 안 쓰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난돈 버는 게 필요 없고 그냥 레벨링을 빨리 하고 싶으니까. 요런 것처럼 이거는 이거 선택의 사항이지요.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다음으로 할게 엑소를 15%에 17성을 맞추거나 네네. 그 페어리 하트나 도미네이터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라면 페어리 하트는 안쓸것 같아요. 당장 굳이 그거부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이제 여기서 공격력 한40 정도 하고 잠재를 조금 올리는 건데 교환 불가죠. 근데 나는 아또 욕심이 났어 갑자기. 근데 또 2, 30억을 버리고 맞춰야 되는 게 하트예요, 그죠? 그쵸.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지금 하트 맞추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게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가 전부요? 네네. 5번에서 전부 문제인 거죠. 장갑 에디 없죠, 그죠? 한 줄이고, 망토 에디 한 줄이고, 견장이야, 이제 뭐, 싼 부위 많은 견장도 바꿔야 되는 부위고, 결국에, 바꿔야 될 부위. 견장. 장갑. 신발. 망토도 에디 1.5줄이다 조금 애매해질 수 있죠. 나중에 이 1.5줄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별 올리고 잘 떠도 에디가 1.5줄이면 가격대가 낮아지고요. 잘안 팔립니다. 그럼 하이도 이제 에디가 없으니까 바뀔 것이고. 상의는 근데 왜 3초 써요? 아, 제가 카루타를 좀 메이플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사가지고. 보통 2초의 공격력 아니면 1초의 1초 공격력 쓰던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츠랑 비교하면 좋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공격력 1당 체력 50 정도로 보고 온 아, 거거든요. 체력 50 정도? 아, 그럼 이츠보다 안 좋은 거네요, 거의. 그렇죠.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군요. 그 만약 제가 한 네네. 미드나 윙 이후로 간다고 해도 네네. 무기는 손볼 일은 없겠죠. 제가 아, 무기를 확장을 많이 무기예요. 해가지고. 아이템이 아주 찝찝한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 별이 아, 그렇습니까? 16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오늘 제가 별을 7개 달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할인이어가지고 조금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아, 무기를 18성 이상까지 노렸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어허. 터져봐야 정신 차리는데, 아쉽습니다잉. 아우, 위험하고 맛있어, 사실. 그렇군. 일단, 애디 없는 부위들을 바꾸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망토. 장갑은 레전적으로 사는 게 좋고. 아,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지금 구부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17성의 15%를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그 이벤트 반지를 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디바크나 보장을 깨고 쓰는 게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했다. 효율적인 문제는 저도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바꾼다면은 당연히 이제 실블링하고 고이피를 빼야겠죠? 별 차이가 좀 심하나? 별 차이가 심한가요? 데벤저는? 많이 차이나요? 아니 별 사실 차이도 있잖아요. 아니 스타포스가 뭐 증가할수록 어차피 체력 증가량은 별당 똑같아가지고 이벤트 반지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초고자본도 아니고 그런 차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효율적인 문제는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다른 캐릭터였으면은, 저는 바꾸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하죠. 제가 감히 어떻게, 데벤저 해보지도 않은 걸 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뭐또 아,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이상 다 만족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